안녕하십니까, 문성주입니다. 아마 이제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조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난데없이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 소심합니다. 소심하다 보니 아무래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얼굴을 다 드러내면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좀 좋다면, 그리고 저 또한 그게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아마 선글라스를 끼고 하는 게 좀 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선글라스 낀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반응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를 오늘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르네상스가 가장 유명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르네상스라면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에 영상을 촬영했던 초현실주의처럼요. 그렇게 생각해서 르네상스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르네상스가 마치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겠죠. 뭐 K-POP의 르네상스다,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류 열풍의 르네상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정도로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마치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뭐 한류 열풍의 한류의 르네상스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르네상스의 의미는 무척 풍요롭다라는 뜻이겠죠. 풍요롭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랬을 때 이 르네상스가 갖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술 사조적으로 르네상스라는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그보다는 조금 복잡한, 그리고 조금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르네상스라는 단어에서부터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르네상스라는 말은 사실 프랑스어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르네상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에서도 어디가 먼저 시작이 됐었죠? 피렌체와 그리고 베네치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배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르네상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라는 것이죠. 이게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탈리아어의 리나시타라는 단어였는데 이게 프랑스 줄 미슐레와 그리고 야코 브루크하르트, 물론 야코 브루크하르트는 프랑스 사람은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스위스 사람이지만 미학자이자 미술사학자입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 역시도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줄 미슐레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여하간 줄 미슐레로부터 1855년에 줄 미슐레가 이것을 번역을 하고, 야코 브루크하르트가 1860년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문화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전 유럽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만큼 원래 단어의 뜻에서는 조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리나시타라는 단어는 언제, 그리고 언제 누가 쓰기 시작했느냐? 바로 지금 보이시는 이 사람,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은 사실상 이 사람은 뭐 그때 당시 르네상스라는 시기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이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말을 하죠. 르네상스형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인간형을 보통 이탈리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루오모 유니베르살레라고 부릅니다. 루오모 유니베르살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호모 유니버셜이라는 뜻이죠. 유니버셜한 인간.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다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전인적 인간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뭐든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조르즈 바살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르즈 바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건축도 했고 그림도 했고 책도 쓰고 뭐 조각도 했고 이것저것 다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림보다도 건축보다도 책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한길사에서 총 6권으로 나온 6권으로 나온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제목은
이탈리아의 뛰어난 조각가, 화가, 건축가들의 생애라는 제목이죠. 여기에서 조르지 마사리가 화가, 건축가, 조각가들의 생애죠. 그런 화가와 조각가와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죠? 예술가들이라고 말을 하고 미술가들이라고 말을 하진 않죠. 예술가들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평전, 즉 연대기 같은 것들을 쫙 해놓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는데, 그때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치마부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을, 물론 마지막 사람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누구를 놓느냐? 미켈란젤로를 놓죠. 그래서 치마부에 시기부터 미켈란젤로 시기까지를 이 조르지 마사리가 뭐라고 부르냐? 리나시타라고 부릅니다. 이때 리나시타, 부활이라는 뜻이죠. 이때의 이 문화를 조르지 마사리가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리나시타라는 이름을 불렀었고, 그게 앞서 말씀드린 쥔 미슐레나, 그리고 야코 부르크하르트로 인해서 번역이 되어서 우리에게 르네상스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르네상스라는 개념의 시간을 딱 놓고 보자면 치마부에와 미켈란젤로까지를 일반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르주 바사리라는 사람의 이론이고, 물론 그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많은 미술사가들이, 그리고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간이 변해가면서 변해가면서 그 시기를 조금 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르주 바사리도 책에서는 그렇게 썼지만 실제적으로 르네상스의 미술, 미사람 미술에 대해서만 말을 했으니까요. 저도 역시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안 하겠죠. 미술의 시작을 치마부에보다는 그 사람의 제자였던 조토디 본도네라는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는 조토디 본도네부터 미켈란젤로까지를 조르주 바사리는 르네상스라고, 리나시다라고 일컬으면서 이 시기를 조르주 바사리는 뭐라고 말을 했었느냐? 아르떼 모데르나라고 부릅니다. 아르떼 모데르나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아르떼가 아트고요, 모데르나가 모던입니다. 모던 아트죠. 모던 아트가 즉 쉽게 우리말로 현대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조르주 바사리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느냐? 르네상스에서 그 다음 시대를 매너리즘 시대라고 하거든요. 매너리즘 시대에 접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이전 시대의 어떠한 사람들의 예술을 현대예술이라고, 동시대, 자기들과 같은 시대의 예술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시기를 르네시다, 리나시다,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조르지 바사리는 도대체 왜이 시기를 부활이라는 뜻의 리나시다로 불렀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조르지 바사리는 이 시기를 리나시다, 즉 부활로 부른 이유는 무언가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뭐냐? 도대체 뭐가 부활했냐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부활했길래 이것을 리나시다라는 이름, 즉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걸 봤을 때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무엇이 부활했느냐? 고대 그리스가 부활한 겁니다. 그랬을 때 고대 그리스에 무엇이 부활했느냐가 이번엔 중요해지게 되는데, 고대 그리스에 인간 중심주의가 부활한 것을 조르지 바사리는 리나시다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도대체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전 시대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 시대라는 것은 과연 언제냐? 바로 중세라는 시기였죠. 중세를 거쳐서 이제 르네상스가 되는데, 르네상스는 조르주 바사르가 보기에 중세 시대와는 일단 같으면 당연히 시대 구분이 안 되겠죠. 다른 시대입니다. 다른 시대인데 무엇이 달라지느냐? 중세에는 인간 중심 사회가 아니었는데 르네상스에는 인간 중심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세에는 무슨 뭐 중심 시대였었느냐? 신 중심 시대였죠. 그렇다면 르네상스 시대는 무슨 중심 시대냐? 인간 중심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이죠. 도대체 중세라고 사람들이 안 살았던 것은 아닌데, 그 조르지 바사리가 보기에 중세라는 시기는 거의 대부분 신중심주의의 사고관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러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중세 시기에 그려진 옥좌 위의 성모 마리아라는 작품인데, 옥좌의 성모? 더좀 간단하게 그냥 옥좌의 성모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옥좌, 즉 좋은 의자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뭐 왕좌 같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옥좌 위에 성모라는 것인데,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게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 봤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이렇게 크게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크죠.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뭐에 보는 것이냐? 신적 관념에서 보는 것입니다. 신중심 사고 방식으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뭐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 그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그릴까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조금 더 작고 나머지가 더 크게 그려지는 것이죠.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크기에 따라서 그려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게 그리는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원근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원근법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르네상스의 아주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죠. 물론 이 원근법 역시도 상당히 이걸 르네상스의 발명품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근법 자체가 원래 어디 있었던 거냐 그러면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 시대부터 있다가 이게 그리스의 과학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리스에 있다가 그것이 그리스가 이제 어떻게 되죠? 로마에게 멸망하고 로마가 이제 로마에게까지 있게 됩니다. 로마가 이제 기독교 사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가 되면서 이게 사라져서 이 원근법적 과학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방식이 어디로 가느냐? 아랍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아랍에서 알하젠이라는 약간 그 광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뭐 이론가였던 그 사람이 이것을 발전시켰다가 이게 다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인데, 르네상스적 원근법의 시작과 발전 과정인데, 이어하간 이 르네상스의 원근법은 그러한 시각중심, 인간중심주의 사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조 중 하나이죠. 이게 원근법이라는 개념이 가장 인간중심적인 구조 중 하나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그러면 원근법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시점이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것일 때 과연 누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냐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압스터의 치마부에나 혹은 다른 작가들의 그 중세시대의 어떤 예술가들의 그림들을 보시면요, 누구의 시각이냐? 그것은 신중심주의 시각이었다면 원근법은 그 보는 사람이 정확하죠. 누구죠? 바로 화가. 화가는 뭐죠? 즉 이성을 가지고 자아를 가진 인간형 주체를 의미합니다. 인간형 주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원근법에는 뭐가 있느냐? 시점이 있게 됩니다. 시점은 누구의 시점이죠? 화가의 시점. 즉 화가가 밑에서 볼 수도 있고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조정할 수가 있죠. 근데 중세 그림에는 그게 없어요. 중세 그림에는 무조건 어떠한 객관적인 시각, 보편적인 시각, 그리고 모든 곳에서 보는 어떠한 시각, 모든 곳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시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는 걸 합친 겁니다. 왜냐? 신이라는 존재는 육체에 포함된, 육체에 속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중심적 시각은 그림의 모든 방향의 시각에 다 들어가 있다면 원근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림에 나타나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어떠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조토 디 본도네라는 사람이었죠. 조토 디 본도네는 그때 당시에 너무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심지어 뭐로도 불렸었냐 그러면 일반 명사 화가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로 치자면 그런 사람이 없죠. 예를 들어서 MC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어떤 분은 강호동 씨를 떠올릴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유재석 씨를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신동엽 씨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그게 한 사람이 일반 명사화 될 만큼 그게 압도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조토 디 본도네는 그냥 화가였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화가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조토 디 본도네의 이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작을 많이 하고 위작을 많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토의 작품으로 명확하게 판명이 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저쪽 파도바 지도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도바에 있는 스크로베니 예배당이라는 곳에 가보면 조토 디 본도네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지금 가보시면요, 조토 디 본도네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 가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지금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당인데 예배당을 보시면 이게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무슨 특징이 있냐 그러면 창문이 무척 작습니다. 창문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전에는 전기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가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창문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창문이 없었다는 것은 무척 어두웠었겠죠. 어두운 것을, 이 내부가 어두운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창문을 안 낸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에 보시니까 어떻죠? 가득 차 있죠. 그림으로 가득 차 있죠. 다 누구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느냐? 조토의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조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예배당이 바로 이겁니다. 이 조토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예배당의 구조 자체가 조토의 그림을 위한 것이었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스크로베니라는 엔리코 스크로베니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이 엔리코 스크로베니는 예배당을 지을 정도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았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뭐죠? 유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엔리코 스크로베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았던 사람인데 이 유산을 어떻게 해서 물려받았냐? 그 천대의 아버지 때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어떻게 물려받았냐 그러면 그 아버지가 고리대금업으로 상당히 유명했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럽은 기독교 사회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고리대금업을 상당히 안 좋은 직업으로 보죠. 안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하라고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아주 천벌을 받을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지에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하간 스크로베니는 그런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약간 쉽게 말해서 쫄리는 겁니다. 뭐가 쫄리냐? 내가 지옥 갈까봐. 지옥 갈까봐 걱정이 되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이 지옥을 감옥으로 치겠습니다. 감옥으로 비유를 해보면 감옥 갈까봐 아주 무섭겠죠.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요즘에도 가장 많이 통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뇌물입니다.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이 곧 뇌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바치죠? 예수한테는 직접 다이렉트로 바치기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바치냐? 성모 마리아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크로베니 예배당의 그 정면에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그려진 그림인데 그 밑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방금 보신 교회랑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있죠. 이 교회가 바로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이 교회 건축물이 바로 스크로베니 예배당인데 이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누군가에게 바치고 있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그 앞에 있는 여성이 누구죠? 성모 마리아입니다. 엔리코 스크로베니가 성모 마리아에게 이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치는 과정에서 이 그냥 교회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 안에 성모 마리아를 위한 그림 그리고 예수를 위한 그림 이런 것들을 화려하게 지금 그려놓는 게 바로 이 엔리코 스크로베니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 안에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화가 조토를 초빙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었죠. 근데 이 그림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정말로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통은 이거를 에도라는 어떠한 제목으로 불리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게 실제로 뭐 에도라는 제목은 아니죠. 이게 쭉 된 어떠한 내러티브 중에 하나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전에는 절대 그려질 수 없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보이시는 이 모습이죠. 무슨 모습이죠? 한 여인이 누군지 모르는 여인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뒷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앞서 보신 이러한 작품이라든가 지금 옥좌의 성모죠 이러한 작품이라든가 보시면은요 뒷모습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뒷모습이 나와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중세시대에는 뒷모습을 그릴 이유도 없었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시대의 그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중심주의의 어떤 세계관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그림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뭘 목적으로 갖고 있죠? 신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중세시대의 그림들은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냐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쁘게 그리거나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그리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대로와 정확하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확하게라는 것은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게 정확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게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중세시대에 정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의 말씀은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목적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모습을 그릴 이유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의 말씀을 옮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려지지 않다가 이제 조토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느냐? 뒷모습을 그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뒷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그게 불필요할지언정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의 시각적 작용을 그림에 적용한 거의 최초의 사례, 더 정확히는 르네상스 들어가면서 최초의 사례죠. 그리스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그게 다 있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조토의 그림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이 천사들을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천사들을 확대를 쭉 해보시면 천사들의 표정이 어떻죠? 표정이 상당히 뭐랄까 다이내믹합니다. 다이내믹 엄청 막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울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렇죠. 이거 역시도 중세시대에는 안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시면 천사들이란 이런 존재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정이 드러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세적 관점에서 보자면 불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 르네상스는 뭐가 부활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중심주의, 인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감정적 요소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어떠한 개념적 그러한 표현주의적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했던 게 바로 조토였기 때문에 조르주 바살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조토를 이제 그 중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조토로부터 시작된 르네상스를 크게 조르주 바살은 세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트라첸토, 그리고 두 번째는 꽈트로첸토, 그리고 세 번째는 칭퀘첸토라고 부르는 이 세 개의 시기죠. 트라첸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300이라는 뜻입니다. 1300년대를 의미하는 것, 즉 14세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르네상스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르네상스가 부흥하는 시기였고 시작하는 시기였고 그 시기에 있었던 예술가들은 대부분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린 조토라든가 그리고 치마부에라든가 조반니 피사노, 니콜라 피사노 등 이러한 조각가 그리고 화가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꽈트로첸토라는 말은 400이라는 뜻인데 즉 15세기를 일컫는 것이고 이 꽈트로첸토 시기에는 뭐가 발전하기 시작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조토 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하면서 뒷모습도 그려지고 가까운 것은 크게 뒤에 있는 것은 작게 그리는 어떤 원근법이 미약하게나마 시작이 됐죠. 그 원근법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고 정확하게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피렌체의 두오모 대성당의 도움을 만든 바로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고안해내고 이론화해낸 원근법 체계를 그림으로 옮겼다라고 평가받는 바로 마사초라는 사람 제자격 되는데 제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아무튼 제자격 되는 그 마사초라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브루넬리스키의 원근법을 이론화시켜서 책으로 회화론이라는 책으로 엮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사람 그리고 도나텔로라는 조각가 그리고 로렌초 기베르티라는 조각가들이 활동했던 바로 이 뭐랄까 성장기, 성숙기 시기의 르네상스를 보통 꽈트로첸토, 즉 15세기경의 1400년대를 꽈트로첸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르네상스가 그렇게 발전된 르네상스가 아주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바로 칭퀘첸토, 즉 500이라는 뜻의 칭퀘첸토, 16세기가 등장하게 되고 이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뭐 보티첼리, 그리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칭퀘첸토로 등장하는 16세기의 전성기 르네상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르네상스 미술은 점점 어떤 것들을 터득하기 시작하게 되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원근법,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원근법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죠.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 형태를 그대로 표현할 때 이 세상, 원근법은 멀고 가까운 어떠한 공간, 즉 세상에 대한 어떠한 뭐랄까? 세상에 대한 어떠한 원칙과 논리와 그리고 메커니즘이라면 이 세상 속에 아주 중요한 인간 중심주의라고 그랬죠.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죠. 즉 인간. 인간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두 방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간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어야 되느냐? 뭐가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해부학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엄청나게 해부학을 열심히 하고 막 그랬잖아요.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런 해부학이 발전되고 또 하나는 원근법으로 공간도 그렸죠. 공간의 형태도 정확히 잡았고 해부학으로 사람의 형태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형태도 그대로 잡았다면 이제 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까? 형태가 그대로 됐다면 색채가 필요하겠죠. 이 색채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색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해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 기술이 바로 유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유화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템페라라는 기법이 많이 사용됐었는데 템페라라는 것은 달걀 노른자에 물감을 섞는 겁니다. 이때 물감도 이게 물감이라 그러면 좀 말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피그먼트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피그먼트라는 것은 번역하면 알리오가 될 텐데, 이러한 피그먼트, 그 물감, 색감의 재료죠. 이 색깔의 재료를 계란 노른자에 섞어서 그러면 템페라가 되는 것이고요. 이 색깔의 재료, 즉 피그먼트를 물에 섞으면 수채화가 되고 기름에 섞으면 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르네상스에는 보통 계란 노른자에 섞었기 때문에 뭐가 문제였었냐 그러면 피그먼트의 색깔, 그리고 섞었을 때의 색깔, 발랐을 때의 색깔, 말랐을 때의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아주 화려하고 있는 그대로 색깔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화는 뭐냐? 그 섞었을 때 색깔, 발랐을 때 색깔, 말랐을 때의 색깔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의 색감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네상스에는 바로 이 세 가지, 바로 지금 뭐죠? 원근법, 그리고 해부학, 그리고 유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누구의 눈에 보이는 대로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대로, 즉 인간 중심주의의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르네상스라는 시기의 예술이 이제 자리를 잡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의 예술을, 이러한 스타일의 예술을 르네상스 예술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나중에 또 찍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르네상스 하면 뭐였죠?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그것이 원래 이탈리아에서 됐지만 이탈리아 르네상스로 리나시타라는 말에서 비롯됐지만 번역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뀌고 그 시기를 새 시기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한 사람이 바로 조르주 바사리라는 사람이다.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을 찍을 때는 마무리가 참 어려운데 이하간 길지만 제가 후닥닥 이렇게 달려왔는데 잘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어떤 화가들이라든가 어떤 사주들에 대한 설명이 해줬으면 좋겠다, 뭐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런 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거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나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